네 마리. 일단 이거부터 응. 하고. 누나 어때요? 요리해서 드시나? 찐이가 크면서부터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간 거야. 내가 얘한테 해줬던 음식이 생일 때 미역국, 새해 때 떡국 이거밖에 해줬던 게 없는 거야.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자취인지. 하니까 미안한 거야. 어디서 먹고 온 거? 먹고 온 거. 그래서 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그다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. 엄마가 해준 뭐 먹고 싶다 막 이러니까 요리에 관심이 가지면서 나도 또 요리에 내가 재능이 있었던 걸 몰랐지. 나랑 누나가 케이스가 비슷해. 그냥 레시피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 맛이 나더라고. 신기하게. 나 그게 너무 신기해. 나는 진짜. 그래서 배웠을 동안 레시피. 아 누나가 지금 했던 것들?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게 한 대여섯 건 돼. 이건 2015년이지. 언양불고기? 2015년에 배운 거고. 정말 찐으로 배웠네. 94년도? 찐이 나오기 오래? 전에 잠깐 배웠었거든. 종이밥 벌써 이거 완전 유물이네. 유물이야. 94년도. 정말 이거는 나의 정말 보물단지야. 대박이다. 내가 이거 잘 공유 안 하거든. 내가 너는 내가 공유할 수 있어. 알겠어.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. 혹시 연상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나는. 정말? 한 사람도 없어요. 다 연하였어요? 연상은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좋아한 사람은 있었지. 배우들 중에. 아, 배우들. 연상이야.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은. 나 30대 뭐 예를 들어 중반이면은 그 선배는 한 나하고 한 5~6살 차이. 요 정도의 선배. 너무 하기 애애하신 거 아니에요? 아우 야 신경 쓰지 마 지훈아 빨리 문 닫고 와. 그 잘못된 거지? 이건 속이 상했어요. 지금 되게 찜하고 있는데 되게 화기 애애하시네요. 우리? 우리? 하도? 두 분 얘기 나누시죠. 그래 그래. 알았어. 목소리가 저 만에까지 들렸나 보네. 그런가 봐요. 아니 언니가 되게 황부 신경 쓰네. 눈치챘나? 그런가? 지훈이랑 저는 어때요? 형부? 글쎄 옳시다. 이게 어떤 거 같아요? 뭐 아까도 뭐 나는 뭐 그렇게 큰 뭐 무리는 아니라고 봐. 일부러 막 연상을 싫어하고 뭐 이런 건 없는데 만났던 몇몇 사람들이 다 연하였어요. 예, 연하였어요. 연상은 뭐 별로 없었고? 없었어요. 싫고 좋고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하고 막 이러다 보니 그들이 봤을 때 좀 애기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. 근데 그건 나이랑 상관없이 남자들은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. 그렇지. 여자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.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